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저희가 브이로그가 두 개나 올라갔잖아. 요. 재밌게 보셨나요? 편집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데도 내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었어. 또 브이로그 댓글을 또 안 읽어볼 수가 없지. 이렇게 그치. 일단은 첫 화. 네, 뭐가 많은데 구영진님. 그래서 노래방에 소행성 앨범 노래들 다 추가되었으면 유. 아 근데 그런 거 있어. 저도요. 그 노래방 신청할 수 있어. 음영이라던가 TJ라던가 가셔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진짜 신청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 시간 될 때 네 이렇게 시간 되실 때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 다. 다. 근데 특별히 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불렀을 때 약간 재밌을 것 같은 거? 우리가 노래방에서 부르면 뭐가 재밌지? 우리 노래 중에? 어. 우리 노래 중에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없네. 아, 재밌는 곡도 써야겠다. 나는 리틀걸. 리틀걸? 리틀걸 롱디. 그래, 리틀걸 롱디. 그럼 나 뽀유할게 그럼. 그래. 뽀유 스페이스 트래블. 그러니까 다 그냥 다. 나는 사실 그 사람. 지금 이 순간 너만을 위해. 매일 밤마다 연습했던 너를 닮은 예쁜 말을 해줄 텐데.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해요. 약간 그 사람이 따라 부르기 되게 쉬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은 약간 따라 부르기 힘든 노래들을 많이 부르시나? 아니지, 약간 혼자 분위기 잡고. 지금 이 순간 너무 철양한데? 아 뭐지? You guys are so cute. I'm excited for what you're doing. 우리 되게 귀엽대. You too. You're Thank so cute. You. Thank you, Summer Angel. 네, 영어로 된 네. 댓글을 좀 몇 개 읽어볼게요. 더. 그래서 I enjoyed watching your vlog, even though I don't understand Korean very much. I hope to learn more soon. I'm wishing you luck in everything you're doing and about to do in the future. 그래서,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Mm-hmm. 나 발음 못했어. 좋았어. For the foreign fans, 다시 말할게. For the foreign, blah, blah. For the foreign fans out there, thank you for watching. We really appreciate. I love you. Yeah, we appreciate it. We'll speak English time to time. 가끔씩 영어 할 거예요. 아, 네. Yeah. 알겠습니다. 아, 비님. 공연 보신 분들 부럽다, 유. 저도 라이브 들어보고 싶어요, 유유. 버스킹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케빈 오빠가 제가 드디어 종강했어요. 드디어 종강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네. 앨범 작업도 하고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바빴어요. 네, 그쵸. 커버도 준비하랴, 뭐 과제도 하랴, 기말고사 하랴 하느라 진짜 바빴는데 이제 종강했고 방학도 했으니까 이제 버스킹이나 공연을 네.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해주시고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할게요. 네. 임마루님, 떠라 떠라 빨리 떠라 날아라 멀리 훨훨 따라 따라 빨리 따라 나라 멀리 훨훨. 뭔가 되게 주문 같아. 좋은 주문 감사합니다. 이충은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모노그래. 귀여워. 아 기영 영 이영이 네, 귀여워라 뜨셨어? 네 기영 이응이 요즘에 또 귀여워를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 진짜? 아니 아싸! 나 인싸! 될것 같죠? 아, 내가 아세가 돼서 그래. 또 안 그래도 지금 김민서님이 모노그램 브이로그 본 적 없냐고요? 카메라 왔기 싫어요. 엄준이, 주연이 여기 친구들 정말 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다 무엇으로 일해줬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더 이쁘게 잘 찍어보도록 할게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뚜아 알프님 언니 오빠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네. 김민서님. 아 김민서님. 그 아이 4월부터 부르고 있었어요. 유유 넘나 짜릿한 것. 모노그램도 팬덤명 만들어요. 그리고 브이로그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녹음기랑 일상들 구경하고 싶다. 느낌표 느낌표 하트. 모노그램 노래 항상 듣고 있어요. 별. 아 또 준이 뭐니? 플러스 어홀 뉴 월드 커버 소치 유유 모노그램 진짜 사랑해. 근데 소치가 무슨 뜻이야? 소원 성취. 아 근데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알라딘을 봤거든요. 네, 알라딘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 저 디즈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디즈니 발음이 안 되네.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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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홈리월드를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I can show you the way Shining, shimmering, splendid 네.
감사합니다. 지금 리오니가 또 따로 준비한 알라딘 OST가 하나 있어요. 뭐지? 스피치리스. 네, 이게 리오니 기타 도전기로 아마 곧 나가게 될 것 같은데 한 소절만 불러주시죠. Here comes a wave and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감사합니다. 팬덤명 언제 지으세요? 팬덤명 있으세요? 라는 질문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사진 그 어쿠스틱 맞아요. 촬영했었을 당시에 그때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때 저희 보고 팬덤명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저희 팬덤명이 없어요.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아직 팬덤이라기 팬덤이라고 하기엔 좀 소모임 정도? 그쵸, 약간 조촐한 그쵸. 그런 모임? 명을 그쵸. 한번 만들어볼까? 괜찮은 네. 막 팬덤명 있으면 네. 연락주세요.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 뭔데? 저는 있어요. 명품! 명품, 왜냐면 왜? 어째서죠? 어째서? 저희가 모노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모노그램 이렇게 치잖아요. 포털사이트에. 그러면 저희보다 인기 많은 명품들이 나와서 명품들이 나와요. 그치. 그럼 저희가 모노그램인가? 또 저희 좋아해 주신 분은 명품이다. 그치. 명품처럼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담아. 명품 어떠세요? 명품. 명품도 좋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붙인 건 아닌데 맘들이 지어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 약간 되게 귀여웠어. 그래미. 어, 와! 나 알아. 나 봤던 것 같아. 그치? 초반에, 우리 그래미들 너무 귀여워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막 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아직 그래미 뭔가 상 타는 것 같고. 그치. 괜찮네, 그래미들. 그래미들, 명품이들. 스테레오도 있을 수도 있고. 스테레오. 우리 모노니까. 아이씨!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저희 나름대로 엄선을 해서 네. 엄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크게 갑자기 일 키우는 거 아니지?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에겐 소정의 사랑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그럼... 팬분들이 지어주신 건데 뭐든 안 좋겠어? 그치? 그치? 진짜 박세원님 정말 모노그램 브이로그 너무 좋네요. 네 저희도 박세원님 정말 좋습니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진짜 이 왜? 이 능글맞은 보석. Senji A, I will always support you guys love. Oh, thank you so much. 아무튼 그래서 thank you 하는가? 네 여러분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돼요. 저희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저희가 좀 결핍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하루에 최대 고민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뭐 먹지? 카레. 밥. 짜장면. 아 얘가 이렇다니까요. 네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저희 단골인데 사장님이랑 별로 안 치는 거 거기 같은데요. 아 맛집. 맛집으로 소문난 데 갔더라고요. 아 거기 맛집이야? 그럼 인터넷에 치면은 맛집이라고 나와.